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으로 택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을 주님이 걸머지시고 일찍이 성경대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새 안식, 새 축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로 되었으니 주님의 건세로 이 땅이 회복되어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안식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을 앞에 놓고 큰 군대 백마 용사를 무장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3대 무장을 주시고 어떤 사탄의 흑암이 와도 진리의 빛으로 기록되었으되 승리하는 말씀 무장, 능력 무장, 사랑 무장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이 이 세상을 덮었고 사탄 마귀 예수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 스룹바벨의 인의 역사는 전통에 감춰 있고 시련기가 너무 길어서 종들이 피곤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크게 베푸시고 처소마다 장막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서 고통받는 식구들 주여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안찬하시사 고쳐주시고 할렐루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에스겔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의 큰 뜻이 무엇인 걸 알고 머리 숙여 감사하며 복종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4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네 가지 엄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제 70인 장로 중에 대표자 두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 선악과 질입니다. 탐심인데요. 구약에는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무슨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면 안 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면적으로 우상이 눈에 안 보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 속에 탐심이 있죠. 선악과가 탐심인데 악질적인 그 질이, 죄의 질이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 체질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미혹을 받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여놓고 끌고 다니는데 세 가지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하사를 에덴 동산에서 쏘았습니다. 그래 해와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 질이 우리 체질 속에 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결론인데 제약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 인간은 뭣도 모르고 땅의 것을 다한 줄 알고 땅의 것이 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불탈 것이고 우리는 낙은 인생길인데 지나가면 끝나는데 그걸 모르고 집착해서 땅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마귀의 탐심인데 그걸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이런 타락한 상,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 언제인데요? 율법으로 해결 못 합니다. 율법은 엄한 율법이고 강한 율법인데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쓰러졌습니다.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도 원죄는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은 썩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일 교훈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새 언약은 영혼권, 세일은 육체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좀 봅시다. 에스겔 3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으로 오신다 했죠. 다윗으로.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500년이 됐는데 다윗이가 오신다는 겁니다. 34장은 참목자는 예수님인데 23절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목자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참목,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했어요. 다윗이 이시 아들 다윗입니다. 그 구약의 다윗 왕국인데 다윗이가 천년에 죽었잖아요. 주전. 그럼 에스겔이는 지금 570년에 임무실 받는데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그 다윗이가 둘입니다. 땅에 다윗은 장사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사야 9장에 다윗의 왕위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 포면적이죠. 이 땅에 아담 후손 숱하게 많지만은 하필 베들레헴에 이새 집에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모델입니다. 그 마귀란 놈이 막 밀어붙입니다. 그 아담도 밀어붙이고 아브라함도 뭐 삼손도 뭐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도 밀어붙이면 다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만 부으면 이긴 기름이 기름 부음이 승리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에게 붙고 선지자 제사장에게 붙는데 기름을 부으면요 왕권이 보장이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뺏어가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쓰러뜨려 해도 죄는 지켜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긍휼, 자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밀어붙여서 삼손까지 끌려댕겨도 망신당해도 나중에는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 했어요. 그 다윗이가 누굴까? 근데 에스겔 예언대로 다윗이가 왔는데 예수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마태 1장에 불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겠죠. 그러면 다윗인데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했어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아, 죽은 사람이 언제 일어나서 왕이 됐냐고. 아닙니다. 죽은 사람 아니고 살아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 구약은 포면, 거울 보여주는 거고 진짜 역사는 신약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37장에 보면요. 말씀을 던져주니 이렇게 빼다기가 군대가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할 때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강조합니다. 두 번씩이나 다윗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가 나기 전 570년 전에 에스겔이가 앞으로 예수가 오신데 어떻게 다윗같이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미가 5장에 맞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가니 이스라엘 사람이 살더라고요. 사무엘이가 그래서 명령받고 다윗의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그럼 그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세 집에 다윗같이 그 족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은 예언이고 또 보여줬고 그대로 예수 다윗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마태 15장 보면은 그 가나안 여자가 그 다른 말로 수로 보내게 되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간질인데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만나러 갔어요. 네? 엄마가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다시 못 만나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질렀어요? 어떻게 그 여자 누구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어요. 네? 왜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하든지 이삭의 자손 하든지 이세의 자손 하든지 왜 하필 다윗을 부르냐? 다윗은 구약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안 들었어요. 교훈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예수지 이방 가나안 여자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안 들리세요? 다 듣지. 근데 왜 답을 주시지 그냥 가십니까? 자녀의 떡을 자녀의 떡 자녀 내 자식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응? 개는 부스러기 먹지 떡을 먹지 않잖아요. 그게 여자가 들었어요. 맞지 나는 개지 이방 여자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개도 주인의 집에 사는데 응? 주인이 먹다 남은 찌끄러기 개가 먹는데 내가 개가 맞습니다. 당신들 자식들 먹다 남은 찌끄러기 좀 주세요. 달라붙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여자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대락했어요. 그래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여자가 다윗을 거론했느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럼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모든 예언서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자, 아담의 선악과 원죄, 우리 자범죄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래서 예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창조자다. 난 로고스 말씀이다. 나를 영접하면 자녀 권세 받는다. 요한복음 1장 사건이요. 자, 그럼 여기 14장 가서 봅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게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 질이 퍼져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사상적으로 생활적으로 그게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에 접을 붙어야 예수 닮아지는데 에스겔 시대 구약이니까 엄두도 못 내지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죄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담이 막혀서.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건 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거든요. 공법이요. 공법. 공평.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 만들었더니 그 속에 선악과가 들어가서 이 지경이 됐는데 아담을 만든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대신 죽고 죄를 청산하고 피를 발라주고 오순절 성신을 주고 초막기를 건세를 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원리가 그래요. 대표 사람은 아담인데 두 사람. 구약의 아담, 신약의 아담.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우상 철폐 그 우상 국가는 일곱 무리 짐승 열 뿔들 그 멸공진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떠난다.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되거든요. 그 14만 4천 밖에는 우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 죄를 버리란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죄가 안 나가요. 죄가 물이 들어서 안 빠져나가요. 예? 우리 육신의 몸에도 병이 오죠. 병 나가라 하도록 안 나갑니다. 병은 바이러스 세균이거든요. 세균이 들어오면 번성하고 골마 터지지 안 나갑니다. 잘라내든지 그래서 마이싱 걸려가지고 죽여야 되지 세균을. 콩 끓여서 뭉쳐놓으면 매주 되죠. 그 곰팡이 하니까 피죠. 그 세균입니다. 그건 좋은 세균입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가 이롭습니다. 그 세균도 두 가지거든요. 박테리아가 좋은 거 나쁜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성령 역사고 마귀는 사람 죽이는 악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선악과를 뽑아야 되겠다. 그 당신이 대신 죽고 기도하고 당신의 건세로 하나님께 물려받은 철장 건세로 우리의 뼈골 속의 죄악을 없애주겠다. 그게 세일창조입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구약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없앨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라고 다리를 놔준 것입니다. 율법의 다리를 지나가야 생명의 예수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외인은 이방사람, 이스라엘 아니고 바깥사람들, 잡족들,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도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을 따라가요. 강하다고 크다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 크더란 말이에요. 그래 다윗은 작단 말입니다. 그 다윗의 편에는 사람이 적게 아들람 불 앞에 있을 때 400명밖에 없었어요. 다윗 편의 정객들이 다 사울 편으로 갔어요.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이방 세력이 외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떠나서 우리 복받고 같이 살자고 다볼론 우상숭배 다실론으로 갔어요. 그것이
구약 예루살렘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가 프리메이슨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 왕에게 아버지도 아들도 백향목을 보내주세요. 금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마귀가 얼씨구 좋다 보내주지. 그래서 두로 왕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금이 최고 좋은 쇠잖아요. 금덩어리.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 자유, 석공, 조합. 그게 영어로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하와에게 프리메이슨을 줬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협상하자, 내 말 들어라. 결코 안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솔로몬한테 열매가 맺혔어요. 솔로몬이 이방 마귀 사상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 그 마귀가 들어와서 성전을 삶아먹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성전이 썩었어요. 70년 동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선악과 질이 있으니까 프리메이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WCG, KNCC가 근본을 찾아보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줬는데도 영혼만 피로 샀기 때문에 육체는 병들어 죽고 나이 많아 죽고 70년만 살다 죽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수환이. 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이와. 보십시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마귀를 들었습니다. 불택자에게는 마귀를 주고 택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한란시대에 14만 4천 밖에는 모두가 불택자입니다. 왕권이 있어서 백성을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 먹여줘야 변화가 되지. 알려주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은 무용식물이요. 싸가매 방아 갖춰놓고 가마치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배불러? 밥을 해먹어야 배부르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녀도 그걸 내가 먹어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 그 에세겔에 봐도 예루살렘 사람 듣질 않아요.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 안 들어요. 에세겔이가 여호야긴 때 잡혀가도 두 번째. 세 번째 삼촌이 지금 잡혀갈 때인데 시드기야가 에세겔이 준 말씀을 안 먹어요. 그게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잡혀가 죽었어요. 오늘도 주님 재림 때 다시 연하라는 계시록 10장 이 주님의 명령인데 다시 예언이 선지서가 안 먹어요.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뭐 맛을 모르고 먹어도 먹어놓으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뭐 좀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는요 그냥 숨 쉬지 않고 꿀떡 생켜버려. 어떤 거 육모초 같은 거 쓴 거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 들을 때 뭐 잘 몰라도요 자꾸 들어놓으면요 말씀에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그 말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멸할 것이라. 없애버린다. 심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에세겔만 안 되면 없애버린다. 그러면 계시록 시대 와서는 예언이 법이기 때문에 예언을 따라가야 살지 안 따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예수 피만 믿으면 영혼은 살았다. 그래서 다시는 영혼을 안 버립니다. 예수 피로 산 영혼을 버릴 수가 없어요. 피값이 귀해서. 예? 그러나 육체 구원 때는 법이 바뀌어졌으니 예언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버렸다.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다. 우상을 세웠다. 거짓 선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에스겔 한 사람하고 전체가 거짓인데 게임이 됩니까? 그래서 구약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0절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 적. 자, 이 죄가 뭐냐? 유혹이거든요.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하나님이 줍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아리엘을 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탄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준다 그랬죠? 잠자는 신. 귀신. 영이 잠자. 육신은 눈 떠도, 영이 잠자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귀신에게, 야, 그 아무게 네 것이니까 잠재워. 그래, 잠자는 거예요. 또, 이사 66장 결론에 가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무릎 마음이 가난하고 신명의 통약, 내 말을 떠는 사람은 내가 꼭 붙잡아주지만은 내 말에 안 떨면은 하와같이 밀어붙인다. 그래서 유혹을 준다. 4절에, 이사야 66장 4절에 하나님이 유혹을 부주면요, 귀신을 주면요,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계 문제가 다블시시 따라간 사람이 있고 스룹바벨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부준다. 은혜 시대에 아무리 십자가도를 정확하게 지난 사람도 지금은 한란 시대 불태자는 유혹을 부줘요. 그 우리나라에 뭐 사랑의 교회 가면 뭐 옥하는 목사님 다 잘 알아요. 정통 합동 정통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가 미국에 있는 오정영 목사 데려왔어요. 오정영 목사가 아니에요. 고종관인데, 오정영 목사 아버지가 우리 처갓집에 장가 봤어요. 그 고모한테. 뭔족 고모야. 십촌 고모야. 그런데 그 아들이 오정현이거든. 근데 내한테 문자가 들었어요. 장도교 이단 규정하는 목사가 하필 내 전화번호 알았는지 그런 게 잘 들어요. 이단을 경계하세요. 윅 오랜 동성연애 목사가 미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단인데 오정리 목사 그 사람 책을 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책을 번역하고 책을 쓴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렇게 오정리 목사 장도교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장로교회 정신 차려. 오정립 사람께 잘라버려. 이단이니까. 이거 겉은 멀쩡한데 연계적으로 이 위고레니가 거치지는 모르는 거야. 목사는 미국에서 거기 같이 있었대. 그 교단에 같이 거기에서 같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같은 목회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이 든가 봐. 그래서 한국 와서도 그 오랜 목사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는. 이 오랜 목사는 이런 말 있거든요. 옛날에 믿던 예수는 믿으면 안 되고 21세기 예수를 새로 믿어야 된대. 한번 차다 읽어줄까요? 읽어줘. 여기 있어. 엄청 가지가 많아요. 그래, 그때 우리가 저기 크리스찬 테리브 신문에 위 원의 목사 사건 났죠. 5가지. 그 사람 주장한 5가지야. 옛날식 예수는 믿으면 안 되고 현대 예수 믿어. 현지 협상 예수, 우상 예수, 다 원론 예수.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데 왜 따라가느냐? 영의 문제요. 하나님이 잠자는 신 주면은 잠자는 거예요. 수면제면 잠자지요. 나는 수면제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볼까? 잠자는 거 진짜. 수면제면 잠자요? 자겠지. 그게 영적으로 수면제가 왔다 이게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흑암 시대에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예언서는 안 보이고 마귀만 보이니 마귀를 졸졸 따라가는 거 누가 하와같이. 이 유혹이에요.
유혹을 준, 하나님 유혹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이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렇게 예정 속에서 버릴 사람에게는 마귀를 붙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구약에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기록하고 보여줄 때이기 때문에 에스겔 편에는 사람이 적어요. 다 바벨 편이에요.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적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타라. 그래서 선악과를 뽑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사탄과 싸웠어요. 그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했어요. 참 사탄이 사탄이었구나. 엄청 힘세네. 대제사장도 넘어뜨려 보니까. 근데 예표의 시대가 지나니까 순이 나왔어요. 그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해. 구이사 재단을. 근데 그 재단에서 새길 말씀보다 새겨줘. 예? 스가랴 6장 12절 순의 재단이 나오고 학계서에 스룹바벨이가 하나님 도장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이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전체를 다 그에게 줬다. 그래서 찍어주면은 스가랴 사장에 순금등대가 된다. 감나무 가지가 된다. 그 말이죠. 다음 12절부터는요, 네 가지가 나와요.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칼. 이렇게 육체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네 가지 방법으로 잡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어느 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인데, 그게 직접되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어떤 누가 비유로 어떤 사람이 그 나단 선지도 다윗에게 그랬죠. 어떤 부자가 그랬죠. 어떤 부자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윗이 당신이 가면요, 야 임마 네가 임마 왕에게 그렇게 하면 돼. 당장 안 듣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가 지역에 서서 왕이요 우리 옆에 부자가 사는데요 가난병의 양을 뺏어다 손님 대접해서요 그 공의의 말씀을 가진 다윗이가 들어보니 그 나쁜 놈이네. 그 자기인 줄 몰랐단 말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도 예루살렘 보고 어떤 나라가 어떤 누가 이렇게 말하거든. 13절에 가령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배고픈 게 제일 서러워요. 굶어 죽어 보세요. 굶주려 죽는다는 것. 그럼 이사야 3장 보니까 교회가 부패될 때 양식을 해요. 장도, 백부장,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지는 하나님,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양식을 의뢰하니 하나님 끊어버렸어요.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재앙이 내리는데 그러면 재앙 중에 누가 살 수 있느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14절에 비록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죠. 노아는 양심시대 대표입니다. 다니엘은 대선지자입니다. 선지의 대표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재앙이 올 때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절대로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해야 되지, 인정 안 한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앞으로 신약이 되면은, 이 구약 시대니까 신약이 되면은 예수 공로로, 예수 권세로 가족도 구원하고 또 단체 구원, 세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셨다. 율법을 없애버렸다.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래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사랑으로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우린 모세가 최고인데, 무슨 이 모세밖에 없는데 예수가 다 뭐야, 예수가. 그렇게 몰랐던 것입니다. 15절,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정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구약 시대는, 구약 당시는 안 된다. 노아가 자기 자식도 못 건진다. 엄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34장 같이 다윗이 오면은, 예수가 오면은 그분이 다 해결해준다. 이 율법을, 예언을 다 성취시킨다. 그 말이죠. 그 땅은 항복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란 것은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선악과를 뽑아주고 불택자는 안 뽑아주고, 그래서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다니엘 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한 종인데 다니엘도 자기 자녀를 구워 못한다는 엄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대응기도, 예수님의 철장 권세, 예수님의 구속이 와야 되지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루살렘도 예수가 없어서 바벨론에 잡혀갔고, 예수가 안 계셔가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다윗으로 와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는 축복만 내리게 됩니다. 그 예수가 최고지요. 이 엄한 율법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권세를 주심으로 자동적으로 말씀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온역 전염병이죠,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뭐 전염병 오면은 사람 많이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엄하게 따진다는 겁니다. 공의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사바사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공의는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맙죠? 예? 고맙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 성경 증거가 뭐냐? 너희들은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고 행위로도 안 되고 너 힘도 안 되고 너 힘으로는 너희 자녀도 못 구해. 그런데 한 분이 오면 된다. 다윗이 오면 된다. 예수가 오면 된다. 예수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21절은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중한 벌 곧 칼과 칼 첫 번째 칼 두 번째 기근 굶어 죽는 거 칼에 맞아 죽는 거 또 사나운 짐승 그 바벨론의 짐승 국가요 아수르도 또 온역 전염병 네 가지를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왜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하나님 버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에스겔 때까지 30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를 부지런히 보내도 하나님 백성들은 선지를 부지런히 죽이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예수를 보내도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 본 자손을 바꿔치기 했어요. 본 자손 아브라함의 신을 쫓아내고 이방 동서에서 많은 사람 불러서 영적 이스라엘을 삼았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또 다시 연시대에 여호와를 안 따라가면은 또 바꿔치기 해요. 성전 방바닥은 이방에 붙이고 저 이방에 가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로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 집에 끌고 온다는 것이 한란에서 나오는 이방족들, 소련에서 나올 중공에서 북한에서 공산권에서 5개월 끝에 나온다 했어요. 거지 계시록 7장 9절에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옷을 씻었다 했어요. 나라 본 자손은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때를 알고 양식을 압니다. 먹어보면 알아요. 또 찾고 있어요. 때를 따라 준 양식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불택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불택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만 찾아다녀요. 자,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재앙을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있어 70년 차면은 그 당신 안 되고 잡혀가서 재앙에 70년 지나가면은 새로운 단체가 나온다. 수르바벨 단체가 끌려 나오리니 바벨론에서 끌려 나온다. 곧 자녀들이라. 어른들은 안 되고 에스겔 당시의 사람은 안 되고 70년 끝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새 단체가 순이 나온다. 순이 나온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 보여줄 때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출애굽 때 20세 이상은 다 버렸습니다. 나이를 따졌습니다. 20세 미만만 가나안 복지 가고 어른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나머지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40일만 가면 되는데 40년으로 연계가 됩니다. 1일이 1년으로 그 죽을 사람 죽으라고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종말을 거울로 보여줬어요. 자,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는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나깨나 우상만 만들어 생겼는데 하나님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다 썩었어요. 버렸어요. 그래 새로 수르바벨 단체가 돌아왔어요. 한 5만 명 돌아왔죠.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안 버리고 다시 세웠다고, 쓰러졌는데 다시 세웠다고. 그래서 수르바벨 역사가 구약도 종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다는 일이 마귀만 따라갔고 미혹만 받았지 하나님 편에서 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한 분이 와서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자, 우리 행동, 우리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자, 앞으로 이제 순의 종들이 나오고 순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새 시대 이룰 때에 구약시대 신앙생활과 대조해보면은 엄청 차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공의로 예루살렘을 심판했는데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떠난 사람에게는 심판하고 수르바벨 단체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강권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년시대에 가서 감사의 세상이 변화가 된다. 감사의 세상으로 변한다. 지금은 원망의 세상, 불평의 세상인데 사탄의 세상인데 사탄을 용을 잡아가지고 무지경에 잠궜더니 이 세상은 마귀 없는 세상에서 감사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니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우상을 섬겼다. 자기를 사랑했다.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으니 가르쳐준 대로 예언을 읽어라. 예언을 들어라.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 그 읽고 듣고 예배가,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목적이, 예, 뭐 지금 은혜 받으세요, 이런 지옥 갑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저 북방에 짐승 국가가 우리를 잡으러 오니 예언의 등불을 밝히더라라. 지혜 있는 다섯 천을 대라. 마태 25장의 열천에 비유해서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 기름을 준비하라. 계시록 2장에 일곱 첫대는 일곱 교회니라. 첫대 교회가 되라. 첫대 가정이 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언의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은 어두워져도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따라갈 때에 시온산에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여 아버지 창조 목적은 영광인데 영광을 흙으로 만든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서서 아담이 되셨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지혜를 다 없이 하고 저주를 다 날라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복으로 이 땅에 차고 넘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나이다. 천하의 복을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니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인도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남종 여종에게 강권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에 동참하는 마실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